미성이 제일 쉽게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빈 붓에다가 물을 조금만 묻혀서, 다음에 이걸 조금만 묻혀서, 자, 위로, 전번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죠. 자, 위로 올라가서 잘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한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잘 해주시면은 삽목법에 의해서 잘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붓을 눕히면은 약간 단목, 크림목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세워 올리면은, 여기서 세워 올리면은, 자, 진한목이 나오죠. 자, 쭉 나가서 간단하게 한 송이만 그려볼게요. 여기서 꽃 들어갈 자리. 그냥 요 정도만 딱 그려볼게요. 세우면은 전부 다 까만색. 자, 농목이 나와요. 농목. 태점. 자, 이렇게 자, 눕혀서 세워 올리면은 여기서 자꾸 농목이, 진한목이 나오죠. 농목이.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여기 309번 동양화물감, 연지인데, 연지를, 자, 조금만 짜고, 그 다음에, 동양화 물감 339번 양홍. 자, 조금만 짜고. 연지하고 양홍하고 조금만 짰어요. 자, 요것을, 붓을, 자, 한번 빨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자, 339번 양홍. 자, 양홍을 조금 처음에 안쪽으로 좀 말아올리고, 물감을. 그다음에 연지 끝에만 살짝 한번 뭉쳐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매화꽃이 이 부분, 겹치는 부분,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거의 꽃이 정면으로 보이니까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자, 매화 꽃은 다 피면 이렇게 다섯 장이에요. 다섯 장에서 다시, 자, 옆에서 보일 때, 응? 요거는 조금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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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크게. 자, 둘러이 다섯 개. 다음에 두 개짜리 크고 작고, 자, 한 개짜리 여기도 크고 작고 작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매화 작품이 하나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붓을 끝에 진한 농목을 묻혀서 여기서 진하게 농목을 묻혀서, 자, 여기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위표로 X자. 여기서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이러면은 정면 보이는 꽃이 됩니다.
다음에 옆에서 보이는 거. 자, 옆에서 보이는 거는 가지가 이쪽에 있으면은 수술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죠. 자, 다음에 두 개짜리. 요거는 많이 덜 핀는 거. 자, 세 개짜리는 더 핀는 게 되겠죠. 자, 여기도. 자, 여기서 다시 농목으로 조금 진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끝에 싹이 나오는 부분 하나, 요거 저걸 숫자로 이어주시고, 자, 여기도 저걸 숫자, 여기도 저걸 숫자, 여기도 저걸 숫자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저걸 숫자, 자, 여기도 싹이 나올 거, 자, 여기는 저걸 숫자로 이어줘야 되고, 자, 이건 전부 다 싹이 나올 거,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제곱 숫자. 자, 이렇게 이어주시면은 예쁜 매화꽃 한 송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붓을 빨아서 깨끗한 요 노란색으로, 자, 노란색을 해서, 자, 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면은, 자, 매화 한 송이 가지에 달리는 꽃 한 서너 개 달리는 매화 작품이 됩니다.